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아이유의 매일 그대와라는 노래를 한번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노래는 원곡은 들국화의 노래고요. 그 응답하라 시리즈에서 어떤 가수가 여가수가 불렀는데 이제 아이유가 한번더 이제 부르게 됐는데요. 맨 처음 일단은 이 노래는 굉장히 쉬워요. 그 일반 저는 아르페지오로 했는데 아르페지오가 아니라 스트로크로 하셔도 상관은 없고요. 정말 분위기 있게 편안하게 칠수 있는 곡입니다. 이 노래를 보시면은 처음에 인트로 부분 때 C 코드가 두번 나오게 돼요. 이 다음에 F 코드랑 G 코드가 나오는데 원래 F는 바레로 잡죠. 근데 F를 이번에는 바레가 아니라 약시로 잡아줍니다. 이런 식으로. 그리고 제가 가장 많이 쓰는 G 이렇게 G를 이렇게 풀 코드로 잡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약식은 아니고 이렇게 이번 줄에 한 플랫을 떼서 잡아줍시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치는 거죠. 이거 외에 정말 이 노래는 정말 어려운 부분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편안하게 칠수 있고요. 네, 그리고 B 파트 부분 보면은 그 다음에 Em가 나오죠. 근데 여기 Em는 제가 박원의 All of My Life 때도 소개시켜드렸지만 그 지금 4번 줄과 5번 줄을 건드리고 있죠. 4번 줄과 5번 줄에 이 플랫을 잡고 있는 게 Em 코드인데 지금 저희가 치는 줄은 6번 줄과 3번 줄과 2번 줄과 1번 줄밖에 없어요. 그러면은 저희가 잡고 있는 5번 줄은 안 치고 있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F를 친 다음에 이렇게 풀어도 E 마이너 코드를 연주할 수 일단 있죠. 저는 아르페지오 주법을 이런 식으로 연주를 했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하셔도 상관없어요. 뭐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 원래 원곡은 살짝 다르거든요. 그리고 원곡은 보면은 그 인트로 때 이렇게 C 코드를 잡은 다음에 그다음에 여기 새끼손가락 있죠? 이 새끼손가락으로 1번 줄에 3플랫을 눌러줘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주가 되는데 저는 그 부분은 생략했고요. 그냥 스트로크로 차분히 그냥 스트로크로 편하게 치셔도 돼요. 뭐 어떻게 쳤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가지고 네, 그런 식으로 치시면 됩니다. 네, 여러분들도 정말 쉽게 쉽게 연습할 수 있는 곡이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에게 아주 강추하는 노래 중 하나입니다. 네, 여러분들 열심히 연습하시고 다음 시간에 봬요.